이번에 조립한 제품을 살펴보겠습니다. 제품명은 다이아몬드 블락 343이고요. 200개의 블럭 조각으로 이루어졌습니다. 조립하고 남은 블럭 조각들이고요. 이 제품은 포켓몬스터에 나오는 파오리 캐릭터를 모델로 했습니다. 파오리는 무기이자 비상식량인 팔을 들고 다니는 청둥오리 포켓몬인데요. 전체적으로 갈색 털로 뒤덮여 있고 닭뼈슬처럼 머리 위에 난 깃털이 특징인데 이 부분을 잘 표현했네요. V자 검은 눈썹을 밤색 블럭으로 표현했고요. 큰 동그란 눈을 검은 블럭과 흰 블럭으로 표현했습니다. 노란색의 큰 부리가 있고요. 특징인 팔을 쥐고 있는 모습을 표현했습니다. 흰 파줄기가 인상적이네요. 흰 배는 살구색 블럭으로 표현했고요. 물갈퀴가 달린 노란 발도 귀엽게 표현했습니다. 엉덩이 쪽에 나와 있는 꽁지도 이렇게 표현했는데 전체적으로 파오리의 특징들을 요목조목 표현한 제품 같습니다.